눈 좀 자잘하게 전화를 끼냐. 나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폭염 속에 송악저수지를 찾았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바로 직후이고요. 아주 조금 시원해진 틈을 타서 송악저수지로 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총무님께 걱정 아닌 걱정을 한 것이 이 지금 송악지 붕어들이 잔교 밑에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칠하고 네, 조항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촬영을 왔는데 여러분들께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고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나오겠죠. 네. 자. 오후에는 해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파라솔을 뒤로 이렇게 딱 각을 쳐주면 네, 오후 낚시 편합니다. 자, 오후 한 3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5척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제등 낚시이고요. 뭐 수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수심을 알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제등 낚시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역시나 포테이토 단품으로만 낚시를 하겠습니다. 네. 포테이토 대립 두 컵에 소립 두 컵을 넣는 호감 레시피로 오늘 이 송악지 붕어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피레미 살치들의 성화가 가장 셀 시기입니다. 가장 강할 시기. 그러니까 밥을 목적층까지 내려주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가지 채비의 밸런스와 또 떡밥의 사용을 해서 피레미드를 뚫고 네, 붕어를 한번 만나보는 그런 낚시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포테이토 단품으로만 저는 항상 네, 포테이토 단품으로만 낚시를 하니까 오늘 그 낚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기 첫 번째 그 바가지는요 거의 집어용 바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공기를 쫙쫙 빼서 네, 무겁고 단단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악지는 피레미층을 뚫어내려야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시작은 10.5척 낚싯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태풍 종다리가 왔다 가고 이제 비가 한바탕 왔습니다. 네. 비가 한 4-50mm 왔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낚시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아산의 송악저수지고요. 이 중축낚시 이 장교 낚시가 이런 매력이 있죠. 네. 짧게 와서 또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자. 낚시를 좀 진행해 볼 건데 일단 낚싯대는 10.5척으로 시작을 할 거고 역시나 제등 낚시입니다. 네. 바닥을 찍지 않고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을 놓고 낚시를 하는 제등 낚시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속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줄 길이는 일단은 한 40에 50으로 조금 활성기 치고 길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붕어들이 비가 오고 나서 예민해졌을 수도 있고 까칠할 수도 있고 상황은 들이대 봐야 하는 거라 다행히 해가 뒤로 넘어가서 오후 낚시하기엔 좋습니다.
맞바람이 좀 불지만 뭐 제등낚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찌맞춤은 지금 한 8목, 9목 정도 맞추고, 조금 밥을 크고 무겁게 운영을 해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잡어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밥을 좀 크고 무겁게 집어댈 때까지는 역시나 찌가 쉽게 내려가진 않네요. 네. 바로 피레미가 첫밥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층에서 이게 이제 피레미가 많으면 목줄이 쉽게 꼬입니다. 처음에는 밥을 좀 크고 무겁게 이제 입추가 지나고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이러면서 뭔가 되게 바람이 좀 선선해진 느낌이 나네요. 하늘도 이제 가을 하늘 느낌 날라 그러고. 버티면 네, 옵니다. 가을이 그냥 털어야 돼요. 처음에는 초기에 쓰는 밥은 밥이 단단하고 조금 무겁습니다. 네. 좀 대다고 표현하죠. 된 밥. 근데 이런 밥도 물에 딱 들어가면 풀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서 풀림을 줄 건 주기 때문에 계속 털어줍니다. 하다 보면 찌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붕어가 들어온 듯한. 자, 계속 피레미가 덤비지만 당황하지 않고 지금 뭐야 이거? 와, 큰일 났다.
곤란하다. 자, 밥이 거의 한 바가지쯤 다 들어갈 때쯤이 되니까 쯔의 움직임이 좀 달라집니다. 자,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툭툭툭툭 치면서 정신없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쯔가 이제 제가 목적한 수심층에 내려가니까 굉장히 좀 조용해졌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는 붕어가 이제 집어가 되기 시작하면 자, 지금처럼 네, 순간 한번 탁 받치고 내려가죠. 저게 그 잡어의 입질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깔끔하게 내려가 주는 거는 네, 일단 피레미가 그 층까지는 따라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고 붕어가 이제 서서히 집어가 된다고 네, 판단을 하면 됩니다. 찌의 움직임이 완전 다르거든요. 더 집중을 해야겠죠. 아이고, 씨. 아, 붕어가 들어왔네요. 네. 찌의 움직임이 네. 목내림도 잘 되고 지금 내려갔을 때 건드림도 붕어가 움직이는 건드림으로 나오고 방금 한 마리가 살짝 걸었다 빠졌는데 네. 뭐 일단은 집중을 좀더 해보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송악자 수지는 피레미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피레미를 뚫고 집어를 해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슨 오름수위처럼 그런 활성적인 붕어가 아니면 자, 내려가면 조용하죠. 붕어가 집어가 됐단 얘기거든요. 이제 붕어들이 먹을 사이즈가 되면, 아이씨. 선물을 좀 줘서. 와, 씨. 자, 무언가 번잡스러운 움직임이 완전히 줄어들고, 네. 붕어가 들어온 느낌이 나는데, 아, 이 뭔가 지금 층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찌 움직임을 보면, 아, 대류가 엄청 심하네. 위층에서의 건드림도 좀 있고, 게다가 지금 또 대류가 좀 심하기 때문에, 붕어가 따라 내려와서 명확하게 먹는 입질은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붕어는 들어왔습니다. 네. 찌 움직임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대류가 심하다, 대류가. 자, 저렇게 뭔가 약간
약간 움찔움찔 들어올리는 느낌. 네, 이건 100% 붕어입니다. 근데 제 느낌상에는 조금 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보통은 활성도가 좋고 수심층이 맞으면 저 상태에서 한 마디 그냥 확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근데 지금 그런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아, 붕어의 층이 조금 떠 있는 것 같다. 오이씨, 고기들이 다 떠 있네. 그러면 10.5척이 아니란 얘긴데. 9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떡밥을 새로 만들면서 낚싯대를 짧은 척으로 바꿔봐야겠네. 자, 그래서 일단은 떡밥을 먼저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떡밥을 갤 때는 포테이토 대립 3컵에 소립 2컵으로 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벼움과 풀림을 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배합을 좀 바꿀 거고요. 지금 붕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수심층.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찌 움직임으로 보면 비늘도 걸려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붕어가 좀 더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5척으로 쓰던 거를 한 9척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위층에 있는 붕어를 노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10.5척에서 찌를 그러면은 내려서 하면 되지 않냐.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제득 낚시는 찌가 끝까지 올라오는 낚시이고 지금처럼 고폐질을 많이 하면서 낚시를 하는 기법에서는 오히려 낚싯대를 줄여주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줄이는 거고요. 자, 찌는 아까 쓰던 그대로 10분대 정도 되는 무크톱의 찌를 그대로 일단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 고기는 들어왔는데 11척으로 했는데 막 위에서 걸려서 텃 빠지고 막 헛빵 나고 막 계속 그러네.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좀 바꿔봤어요. 이제 바꾸고 밥 세 번 들어가요. 보통 11척 이런 데서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오네. 자,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네, 붕어는 들어왔고요. 수심층이 안 맞았던 거고. 자, 일단 9척으로 바꾸고 밥 한 세네 번 넣자마자 바로 명확하게 먹어주는 입질에 멋진 송악지 붕어 한 마리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맞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레미가 있어도요, 네, 이렇게 뚫어내려서 집어시켜주면. 낚싯대를 바꿨더니 나오네요. 나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수심층도 맞췄고 떡밥도 맞췄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합니다. 네, 붕어는 들어와 있는 게 확실하고 낱말이든 많이 들어와 있던 이건 집중해서 잡아내야 되거든요. 자, 목내림이 아까랑 완전 다르죠. 네, 이 잡어의 건드림이 없이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건 무조건 붕어가 집어가 된 겁니다. 네. 자, 고폐질. 한번 딱 받치네요. 네. 아, 히트. 바로 이 맛이죠.
게 아니잖아. 사실은 이게 나라 토지, 특정국가로 보이는 나라 토지, 지금 특정을 내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나라 토지, 피레미가 좀 확 빠져야 되는데. 아우, 찌를 8행이 솔리드로 바꿔야겠는데. 3호면은 한 12푼? 아니, 부력이 좀 더 고부력이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거 구목다고 하는데 조금 버겁네. 자, 찌를 13푼 솔리드 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붕어는 있는데요,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한 마리 잡고 나면 좀 맹해지는 상황이고 좀 까칠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잡고 나면 피레미가 많이 붙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빨리 더 집어를 해줘야 되는데 피레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자, 이제는 좀 더 편하고 빠른 낚시, 고푼수의 낚시, 솔리드 톱의 낚시로 다 힘들죠. 뭐. 네,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자, 찌를 과감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찌의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송악지 같은 곳에서는 저부력으로는 낚시가 힘들거든요. 붕어는 들어왔어요. 네, 움직임 자체가. 야, 고기는 있는데 빡빡 때리질 않네. 희한하네. 이게 도로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 고기가 먹이 활동 잘 안 하는 날은 이 피레미들이 더 난리를 치더라. 아니, 고기 한 마리 딱 걸었다 빠지고 나면 피레미 확 붙어버리고. 많이 들이진 않은 거. 하석대에다가 아마 아침이나 어제쯤은 물에 지금 영향을 계속 뺐었거든. 왜 잠궜디야? 내가 보니까 잠궜지. 높이가 그래도 손에게 좀 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물을 잠그거나 빼는 그 첫날이랑 그 다음날은 희한하게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물이 부는 거요. 대류가 있잖아. 자, 배수를 계속 하다가 물을 딱 잠근 첫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돌면서 붕어들도 예민합니다. 이 특히 떡붕어라는 그 어떤 붕어의 특성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예민하거든요. 배수, 날씨, 수온, 기온. 그러다 보니까 붕어들은 잔교 밑에 머물러서 있는데, 자, 지금처럼 저렇게 팍팍 먹지를 않고 먹이 주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잠분만, 네,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찌를 통해서 다 보이거든요. 아, 이게 이제 배수를 멈춘 첫날, 그리고 멈춰있다 갑자기 배수를 시작한 첫날, 요때가 제일 힘든데 오늘 딱 어떻게 그날을 맞췄네요. 제가 또, 아, 그래도 집중합니다. 아, 히트. 자, 요런 어떤 정말 조심스러운 붕어의 움직임, 이거는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칠한 날은 조금 더 부지런히 밥질을 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낚시를 해야, 와, 이거 뭐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걸렸네. 나왔다. 잡는 꼬리인 거야. 이 사람도 진짜. 와, 이거 뭐야? 이 밑에 뭐 걸렸네. 나왔다. 어우, 야, 입이 크다. 어, 여기 좀 크다. 이런 애들이 빡빡 먹어야 되는데. 있어, 붕어.
안 먹어요, 근데. 아, 지금 빨았는데. 자, 이번에는 밥에 물성을 조금 더 줘서, 네,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전형적인 따라 내려오면서 아예 확 가져가 버린 입질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활성도 있는 입질에서는 팍팍 나와줘야 되는데 저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좀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저렇게 먹어주는데. 네, 큰 거 나오면 찍어요. 그래도 어쨌든 까칠한 상황에서도 맞춰 잡아냅니다. 참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붕어는 있는데 잘 먹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꾸준히 밥질을 하면서 자꾸 밥을 어필시켜 주는 게 좋고, 목줄 길이도 너무 길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려 조금 잡어도 많기 때문에 집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맞춰서 계속 그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위층에 있는 피라미드를 뚫어내리면 목내림 구간부터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내려갑니다. 나이스. 자, 툭툭툭툭 하다가 딱. 나이스. 자, 지금 제가 대를 앞으로 좀 밀어준 이유는 지금 그 대류 때문에, 네, 저런 대 조작을 좀 해주는 거고요. 어우,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 좀 되는 애들은 처박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바로 송악지죠. 네. 한 마리 딱 잡고 나면 맹이에요. 아. 우와. 아예 붕어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요? 네. 시장이만 있고. 붕어 딱 잠잠해지는 구간이 안 생기네. 저도 한두 마리씩 그러고 계속 그러진 않아요. 붕어가 낱마리로 움직이고 먹이 활동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먹이 활동하면 따라 내려와서 탁 때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붕어맘이에요. 자, 옆에서 또 저랑 낚시할 때 자주 만나시는 분이신데, 낚시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 도로로 세트 낚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포테이토 도로로 세트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도로로 낚시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붕어가 집어가 잘 안 된다. 네. 붕어가 잘 안 들어온다. 낚시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도,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굉장히 까칠하고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황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지 않으면 붕어 얼굴 보기 정말 힘든 날, 네,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다행히 이렇게 뭔가 잘 맞춰서 잡아내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자, 지금도 찌가 정말 조용하죠. 이건 붕어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냥 그저 뭔가 옆에서 그냥 먹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우물우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돌림이 나오다가 먹을 수도 있고, 계속 고패질을 하다가 따라내려서 탁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그 패턴이 지금 오늘 같은 까칠한 날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느낌 오면 기다리고, 느낌 오면 회수하고 집중하고 감각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아, 와, 정말 어렵다 이거죠. 네. 야. 딱 기다렸더니 두 목이 그냥 딱 들어가네요. 아. 나이스. 와, 정말.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한여름 폭염 속에서 낚시로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아. 저니까 잡는다고 하시는데, 아, 좋습니다.